글로벌 라이브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예, 저 지난주 금요일날 킹덤 보셨어요? 아, 못 봤습니다. 아, 왜냐면 그 주말 새벽부터 네. 제 식구가 와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식구 우리 와이프의 장인 장모님 그 성묘를 네. 가려고 아, 지방역 그냥 바로 지방을 가셨군요. 네, 새벽에 거의 예,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하고 갔습니다. 네, 뭐 제가 내용은 그럼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기는 네.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가 아, 요즘 지난번에 네. 제가 절 못 보셨을 거예요. 여의도 횡단보도에서 저는 이쪽으로 지나가는데 절로 걸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진짜 바깥 그 횡단보도 건너편에서도 봤는데도 덥다. 이 느낌이 아, 확 드셨어요. 너무너무 덥습니다. 네. 너무너무 덥고 요즘에 외부 활동이 좀 많아갖고 아, 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 본부장님 부를까 하다가 너무 더워하셔서 허걱대시는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 본부장님 아프시면 우리 큰일 나잖아요. 네. 글로벌 라이브 종합 비타민 하나 사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네. 그리고 네. 제가 킹덤 보면서 아, 제가 제일 인생에서 시원했을 때가 언젠가 봤었을 때 예전에 외할머니 시골집에 놀러 갔었을 때요. 예, 시골집에. 저희 외할머니 댁은 아주 시골인 곳이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정말 추웠어요. 해 떨어지고 나서. 아, 여름인데요? 예, 여름인데 오. 정말 추웠고요. 거기에서 수박 한 통 깨먹으면 정말 오. 추웠었어요. 오. 근데 그때 수박 한 통 깨먹었을 때 전경이 생각나면서 시원하게 보내시라고 그때와 비슷하게 제가 하나 까먹은 모습을 가져왔는데요. 수박은 아니고 저 사진 보이시죠? 예. 아. 예. 어제 킹덤 보면서 치킨 먹으면서 미국 주식에 예. 예. 미국 주식이 답이다라는 책 놓고 인증사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저 양은 냄비 일부러 제가 사왔습니다. 우리 장 본부장님 드리려고. 할머니가 그 주셨던 옛날 양은 냄비 이것도 아, 장 본부장님께 네. 그대로 네.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 챙기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이제 방송 시작하시죠. 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일단 중국은 또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세 가지 준비를 해봤는데요. 주제가 이렇게 해서 됩니다. 아, JP모건 체이스가 드디어 수건을 던집니다. 포기했다는 얘기죠. 뭘 포기했는지 좀 이따 볼 거고요. 실적 발표 전 크레딧 스위스의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같이 보고요. 고장난 모멘텀 ETF까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혹시 모멘텀 교수님 모멘텀이라는 거 혹시 아시죠? 알죠. 방향성 네. 네. 네, 그런 건데 원래 모멘텀 ETF가 원래 주가 상승이 좋았습니다. 근데 약간의 고장이 나는 바람에 나사가 빠졌는지 해가지고 헤매고 있는데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의 흐름이 다시 한번 기대하겠지만 지난주 흐름 보시게 되면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들 다우가 1.1% 올랐고요. S&P 500 2%, 나스닥 2.8%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3대 지수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 달성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S&P 500 지수가 올해 40번째 올타임 하입니다. 아... 40번째는요 이거는 뭐 정말 기록적이다. 사실 한 4년 내 최고치인데 40번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한 6개월, 한 5개월인가 남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한 60번은 가지 않을까. 이런 기사라고 그러면. 물론 이제 가봐야겠지만. 그 다음에 다우스가 사상 처음 3만 5천 포인트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대단한 시장의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형 기술주의 어떤 움직임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종목을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소외감이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기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교육 업체를 얘기할 건데 아, 이거 진짜 제가 아니 이걸 제가 준비 안 할 수가 없는 것은 투자하게 바뀌는 게 있어 갖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는요. 가오투 테크 에듀라고 하는 약간 3대 사교육 업체? 아직 메인은 아니고. 근데 이게 고점 대비 98%가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 시총이 150억 달러에서 현재는 3억 달러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니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건지 저는 사실 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럴 수가 있는 건지. 아 진짜 저도 처음 봤다니까요. 주식회사를 비영리법인으로 만드는 거를. 아니 그렇다고 쳐도 98%면 거의 막말로 그냥 거의 원금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아 지금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이렇게 많이 빠졌고요. 근데 지금도 빠집니다. 현재 지금도요? 예, 지금도 빠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가오투 테크헤드는 현재 지금도 31%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와. 현재 시간에서 전날 63%, 그럼 합치면 거의 93%또 빠진 거라서 진짜 이거 대단합니다.
그 52주 고가가 149달러니까요. 지금 3달러입니다. 2달러입니다. 2달러. 이건 뭐 표현이 안 될 정도까지 많이 빠져 있고요. TL 에듀케이션은 역시 현재도 24%가 빠지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급락세가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들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보였다 치면 거의 포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안 좋은 기사가 너무 많아요. 거의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데요. JP모건 체이스가 드디어 오늘 중국 사교육 업체에 대해서 무더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 하향 조정 폭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커. 보시는 것처럼 가장 큰 1등 기업이죠. 네. 뉴 오리엔트 에듀케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 신동방입니다. 올웨이스 언더웨이. 그러니까 이게 두 단계 내린 거예요. 중립 없이. 19달러에서 3.5달러까지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19에 3.5면 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TL 에듀케이션은 역시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줄었는데요. 70에서 7.6으로 10분의 1 토막을 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가오토 역시 지금 빠지는 그런 모습인데 37에서 3.5로 또 10분의 1 토막을 내는 그런 모습 보여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수거를 던지겠다는 정책에 맞서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 여기서 가로친 게 뭐냐면 중국 정책, 중국 정부하고 싸우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JP모건 체이스가 발을 뺐습니다. 오늘 드디어. 예.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정책들이 실제 실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보니까 일단 발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JP모건 체이스를 선두를 해서 많은 IB가 발을 빼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다 그러면 주가 하락이 더 연장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올라올 만한 기미는 거의 없어 보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19달러짜리 주식이 3.5까지 빠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빠진 겁니까?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전제 조건은 뭐냐면 포트폴리오 구성했다 치고 그럴 때 하나 뺄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혹시 그게 아니라고 상당히 속이 쓰리시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어 있다 치면 이건 좀 잘못된 투자였다라고 좀 바꾸시고 의견을 바꾸시고 주식을 빼시라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JP모건 체이스가 드디어 수거를 던졌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역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알리바바가 지금 또 한번 빠지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200달러 깨지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많은 IB들이 야 아무리 알리바바가 정책 그 정부하고 맞서고 싸운다고 해도 설마 200달러 깨지겠냐 했는데 바로 오늘 깨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알리바바든 알리바바 할아버지가 오든 중국 정부하고 싸워서 이게 장사가 없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팽배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전기차 업체 니오도 역시 오늘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업종 불문 뭐 종목 불문 상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국 관련 기업들은 당분간 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텐센트 뮤직도 역시 똑같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번에 텐센트 뮤직은 제대로 규제가 떨어졌습니다. 중국 국가시장 규제국에서 행정 처벌을 결정했는데 어떤 처벌이냐면 30일 이내에 독점적인 음원 저작권을 포기해라. 이 텐센트 뮤직이 그 차이나 뮤직을 인수하면서 그 차이나 뮤직 갖고 있었던 저작권이 있었거든요. 저작권이 한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로펀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저작권을 넘겨받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저작권을 가져오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저작권을 포기하고 가져오지도 못한다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음원 사업을. 그래서 지금도 보시게 되면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굉장히 약간 좀 이색적인 건 뭐냐면 이 기업이 당국의 모든 사항을 명확하게 이해하겠다라고 그냥 바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야 이거 진짜 중국이 정말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하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음원 관련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주가가 굉장히 셌습니다. 근데 지금 올 초부터 규제 내용이 나와주면서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어갖고 음원, 뭐 전기차, 뭐 사기업체 뭐 할 것 없이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갖고요. 이거는 뭐 하나가 버틸 수가 없는 그런 구간이니까 다시 한번 중국 기업에 대한 좀 경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더니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되는 건가 생각해 봤더니요 오늘 기사가 나온 게 딱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지금 CSI 300에 대한 EPS 가져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2020년의 모습이고요. 요게 2021년 그다음 맨 위에 있는 게 2022년인데 똑같이 시간이 지나면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EPS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것도 역시 이 중국 주식에 대한 하락이 좀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빠지는 이유의 그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런 규제 때문에 빠진다고 좀 보시기 때문에 일단은 실제 규제가
이익을 훼손시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이익 급감한다고 하는 거는 모든 주식을 다 팔아야 된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좀 주의하시고 좀 관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확연하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6월, 7월 넘어가면서 찬반에 불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중국 전체 관련해서 조금 주의를 좀 요하고요. 특히 그 지금 규제 대상인 종목들은 정말 쳐다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조금 분위기 바꿔갔고요. 오늘부터 S&P 500 기업 중에서 165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 큰 주가 왔습니다. 딱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요한 기업만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는 뭐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내일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수요일 날 페이스북, 뭐 기타 맥도날드 있고 쭉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페이스북이겠죠. 근데 목요일 날 아마존. 그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쉐브론 같은 그 에너지기 발표하는데 중요한 거는 빅5 종목을 딱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달아서 화수목까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들 기업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좀 자주 잘 볼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저요? 예. 아, 테크 기업들은 뭐 실적도 뒷받침제 해주고 주가도 더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농담 장난 삼아서 물어보면 막 뭐 예.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된다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 거의 월가의 대부분의 그 전문가분들이 대부분 다 비탈 것이다, 잘 나올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보시면 좋은데 다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 다음 분기 어닝 가이던스, 예, 예. 다음 분기 어닝 맞아요. 가이던스가 얼마나 나올지가 지금 관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다 잘 나올 거라 보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중간에 껴있는 게 뭐냐면 화요일날 수요일날 FOMC 미팅이 잡혀 있어요. 네. 근데 물론 금리는 올리지 않겠지만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어떤 그런 힌트를 준다 그러면 약간 연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끝에 가서 일단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기자회견은요. 목요일 날 한국 시간 한 새벽 3시 반 정도 보시면 좋은데 새벽 3시 반에 볼 분들은 없겠죠. 제가 그날 밤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요 분, 뭐 어쨌거나 지표는 요거 하나 보시면 좋은데 이제 사실 그 지표까지 합치면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실적은 꼼꼼히 챙기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 실적 보는 방법 말씀드렸죠. 꼭 기억하시면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고요. 일단 크레딧 스위스가 페이스북의 목표 주가를요. 기존 400에서 480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엄청나게 많이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적을 앞두고 올린 거예요. 굉장히 이거 상당히 쉽지 않은 겁니다. 이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례적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실적 발표 전에 올리고 특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많이 올랐다는 건 뭐냐면 아주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올리는 건데 네, 네. 맞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광고 수입에 대한 호평으로 지금 이어진 상황인데 지금 페이스북의 광고가 상당히 급증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혹시 페이스북 광고 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페이스북은요. 내가 원하면 뭐 1,000원부터 예. 10,000원부터 예. 금액에 맞춰서 살 수 있습니다. 오. 그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예. 타겟을 정해갖고 그럼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사람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데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 이렇게 타겟 정해갖고 하는데요. 만약에 해보면서 만약에 만 원을 썼는데 그 반응이 좋으면 추가적으로 10만 원 쓰고 100만 원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보통 광고를 만 원을 찰 수 있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죠. 예, 못 하잖아요. 근데 네. 얘네들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최초에 그 할 때 미줌이 알릴 때 여기서 알렸거든요. 그래서 잠깐 그거 뭐 봐서 좀 괜찮으면 한 10만 원 쓰고 해서 네. 퍼뜨렸는데 일단은 그 많은 분들이 한번 조금만 금액을 투입해보고 예. 효과를 보면서 넓혀가면서 하는 거는 저는 페이스북 광고하는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써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역시 똑같이 같은 IB가 구글도 역시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3,350까지 올리면서 약 22%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똑같이 모든 광고분이 우리 기대치 초과할 거라 기대하고 있는데 특히 유튜브 광고가 상당히 주요하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요즘에 보면 뭔가 좀 내가 뭔가 검색이나 필요할 때 예전에는 제가 녹색 창이었잖아요. 네. 지금은 거의 유튜브인 것 같아요. 유튜브예요. 네, 거기서 검색하고 거기서 모든 기사를 보고 있는데 실제 역시 그 페이스북 광고 마찬가지로 유튜브 광고 상당히 대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과연 크레딧 스위스가 맞출지 안 맞출지는 여러분들 결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맞춘다고 봅니다. 상당히 좀 분위기가 좋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이 또 트위터가 2분기 실적 호재에 따라서 지난 주말에요. 13개 IB가 모두 목표 주가를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대단합니다. 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올린 거거든요.
그중에서 가장 많이 올린 게 뱅크 아메리카가 매수 의견에 목표 주가 90달러 제시하면서 현재 71달러인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트위터 역시 자세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냅은 더합니다. 스냅은 14개 아비가 모두 목표 주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요.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것도 역시 크레이스 스위스가 시장 중에 상위 의견을 보여주면서 목표 주가 110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여서 사실은 이런 그 SNS 회사에 대해서 광고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수입에 대한 증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일단 뭐 우리가 물론 저는 트위터를 쓰지 않습니다만 대부분 다 트위터라든지 스냅도 광고가 붙일 건데 네. 지금 이제 막 그 광고에 대한 추세가 뭐 과거 뭐 TV 광고나 라디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SNS 쪽에 광고를 내는 게 대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상당히 좀 좋게 본 것 같고요. 따라서 이런 네 기업에 대해서 다 올렸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 페이스북 광고 수입에 따라서 목표주가 올린 게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지금 거의 현재 주가하고 100달러가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크리스피 크림 좋아하시죠? 교수님. 아, 좋아하죠. 아, 제가 이거를 크리스피 크림을 사실은 7월 2일 날 예. 이 자리에서 아주 제대로 한번 좀 아주 뭐라고 그러죠? 그걸 혹평했습니다. 혹평. 아, 디스했어요? 네, 디스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근데 오늘 JP모건 체이스가 비중 확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19달러 제시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만약 올라간다 그러면 업사이드가 13%니까 별로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아, 무거운 주식인데 13%면 큰 거 아닌가요? 무거운 게 아니고 잘 안 움직이잖아요. 잘 안 움직이는 주식이지만 이게 한번 상폐했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랬어요? 예. 자진 상폐했다가 다시 올라온 건데 네. 아마 이제 그 내용은 굉장히 내용이 길다 보니까 나중에 제 영상을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들 얘기는 뭐냐면 높은 인지도 때문에 확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크리스피 크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달다 뭐 이런 얘기 있지만 어쨌거나 다 아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광고하게 되면 상당히 좀 마케팅 잘 된다고 보고 있는 건데 반대로 골드만삭스는 중립액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날 7월 1일 날 여러분들 경고 줄 때 말씀드린 게 뭐냐면 결국에는 지금 크리스피 크림이 성장이 약간 미미하고 네. 여전히 적자입니다. 적자. 네. 솔직히 이게 적자를 보일 만한 그런 기업이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거든요. 예.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적자를 여전히 보이고 있다는 예. 거. 상당히 의아하지만 그다음에 이게 보게 되면 이 다시 한번 성장을 다시 할 때 이 기업의 실적이 최고일 때 성장을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나올 때 성장을 시켜 갖고 뭔가 그 자금을 좀 회수하려는 목적이 강한 게 아닌가 그런 냄새가 나고 있고요. 가치 대비 40% 이상 고평가되어 있는 기업으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적자를 보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업에 대한 평가 낮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솔직히 이제 상장하면서 이렇게 많이 고평가돼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부채가 무려 12억 달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결론적으로 얘기한 뭐냐면 대주주인 JAB 홀딩스가 부채를 갚기 위해 상장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혹이 넘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JP모건 체이스는 왜 비중 확대에다가 목표 주가를 올렸나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이례적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전반적인 IB의 의견들은 상당히 네. 박합니다. 아주 박해. 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회계 의혹도 있고 네. 이 기업 회계 의혹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전 CEO가 횡령을 하거나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기사가 난 기업이기 네. 때문에 기업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JAB가 일단 인수한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메이크업을 통해서 살짝 바꾼 다음에 다 재상장을 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 상장하는 과정에서 뭐 부채를 갚기 위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좀 돈을 빼가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이 나오는 기업인데 JP모건 체이스가 일단 목표 주가를 올린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뭔가 좀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보시면 나오는데 딱 이겁니다. 제가 7월 2일 날 방송에서 아무리 달아도 뱉어야 되는 주식이 있다. 제가 달면 삼키잖아요. 아니 달면 안 삼킵니까? 달면 삼키죠. 달면 삼키. 네. 근데 이 그림이 나간 제가 이거 그때 나갔던 영상인데 딱 돼 있어요. 이 가서 네. 보시면 왜 뱉어야 되는지 이거 나오거든요. 사실 크리스피 크림 하면 단 거에 거의 대명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단 거는 삼키지만 요번은 뱉어야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또 운이 좋아갖고 그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 계속 빠집니다. 어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신규 상장 종목이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 할지라도 뭔가 좀 뒤에 이런 의혹이 있는 기업들은 좀 이것도 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솔직히 크리스피 크림이 건강상 조금 안 좋죠. 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네.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금 멀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급락하다가 최근 약간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반등하자마자 JP모건 체이스의 이제 리포트가 나오다 보니까
관심을 가질 만한 좀 상황이 와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좀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좀 멀리 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기사가 나왔는데 이거 제가 오래 봤어요, 이 기사를 오래. 예. 왜냐면 제 이 전공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난셋이라는 학술지 아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자연과학 쪽은 잘 모릅니다. 예, 의학 쪽인데 네. 이 학술지에 나온 기사를 봤는데요. 봤더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들의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한번 그 걸린 분이 완치가 돼도 이 머리에 대한 뇌세포가 많이 파괴가 되었고 아. 다시 원복이 안 되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폐 기능도 일부 저하가 돼가지고 가벼운 활동에도 좀 문제가 있는 분들도 생기고 그렇다고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 학술지가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인데 예. 이게 2020년 1월부터 8만 명을 상대로 연구한 건데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보게 되면 결론은 한 번 감염이 되지만 이런 큰 손상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원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래서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저는 그거 들었거든요. 머리가 빠진다든지 뭐 이런 게 나왔는데. 맞아요. 영상 예, 저도 봤어요. 예. 근데 지능이 떨어진다는 건 상당히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뭐 무기력증도 있었고 몇 가지 징후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가장 그 심했던 분이 뭐냐면 기억이 안 난대요. 아. 예. 기억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집중력이 떨어진답니다. 아. 뭐 집중을 못 하는 거죠. 네. 사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굉장히 저명한 학술지에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안 걸리는 거고 그다음에 걸렸다고 그러면 뭔가 좀 빨리 회복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이제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거 찍으신 다음에 구글에서 원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섭더라고요. 무섭네요. 예.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고장난 모멘텀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 모멘텀 ETF가 있습니다. 교수님. MTUM인데요. 심볼이 딱 똑같죠. 모멘텀. 네. 딱 나오지 않습니까? 모멘텀 ETF가 5년 동안에 122%로 S&P 500 100%보다 훨씬 더 잘 나가는 그런 모습 보였거든요. 그렇네요. 왜냐하면 모멘텀 있는 주식만 골라가니까. 네. 근데 최근에는 S&P 500이 13% 올라가는 동안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 네. 모멘텀 ETF 2%밖에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진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모멘텀 있는 주식을 갖다가 네. 내 편입시켜 갖고 주가를 운영하는 건데 당연히 지수를 이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멘텀이 계속 바뀌었나 섹터가? 아, 아니 그, 야, 보신 혹시 아니 그냥 이 기사를 보신 겁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정답이에요. 어 그래요? 네. 그렇구나. 너무나 빨리 바뀌고 빨리. 왜냐하면 이 모멘텀 ETF의 운영 방식은 네. 6개월 동안이나 12개월 동안의 주가의 상승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편입시키는 예, 겁니다. 그런데 네. 만약에 6개월 전에 바뀌게 되면 따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모멘트 ETF에 이 잘 나갔던 모멘트 ETF에 최근에 보유 종목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아 우리 교수님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네. 존경하고요. 아 왜 이러세요? 또 만물 박사님. 제발 그만하시라니까. 아, 대단하신데. 맨날 아, 네. 보십시오 한번. 테슬라가 5.62%, 디즈니가 4.62%, JP모건체이스가 4.54%, 벅셔SA, 페이팔 괜찮습니다 이건. 뱅크 아메리카. 이거 다 금융주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웰스파고. 요즘에 지금 쉬고 있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파벳이 9위에 들어와 있어요. 구글이 원래 빨리 위에 와 있어야 되고요. 지금은 솔직히 빅테크 와프에 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 가치주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성장을 돌아섰는데요. 네. 그 바뀐 폭 기간이 3개월마다 바뀌는 거예요. 3개월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멘트 ETF에 대한 ETF가 종목을 제때 못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얘기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치냐 성장이냐를 굉장히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때 갈아타기 쉽지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진짜 애매하네요. 애매하잖아요. 네. 애매할 때는 그냥 다 포함하는 거. 스파이가 다시 낫다. 아. S&P 500 갈아 따라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서 늦게 주식을 많이 포트폴리오 변환시키지 않으시면 재미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아무리 개인들이 빠르다고 한다고 해도 솔직히 보유한 주식을 막 팔고 금방 또 따라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에는 뭐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할 때는 그냥 스파이 S&P 500 가져가는 게 낫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잘 알려 있는 모멘트 ETF 역시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ETF 운영하는 분들이 보통 분들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빨리 변할 때에는 그냥 내가 그냥 아싸리 그냥 S&P 500 가져가고 그다음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시장의 흐름의 변동성이 좀 안정화되면 그때 좀 좋아하는 쪽으로 가면 어떨까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지금 보신 것처럼 테슬라부터 유독 이쪽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사이까지요 지금 다 죽을 수 있는 종목들이에요. 테슬라, 디즈니, 제이 통어체이스, 벅시에스. 예.
지금 아니거든요. 이게 모니터 예. ETF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바뀌냐? 그러면 가을에 바뀝니다. 가을. 근데 가을에 바뀔 때면 아마 또 가치가 또 올라간다 그러면 또 가치가 올라갈 때 기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올 초부터 엇박자가 나면서 지금 모멘트 ETF에 약간의 그 좀 뭐랄까요 잘 나갔던 그런 흐름들이 깨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엇박자가 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엇박자가 나기 시작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다시 돌아오는데 네. 여러분들 모멘트 ETF 한번 보유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모멘트 ETF 재미없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판단하셔갖고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스파이를 가져가서 다시 한번 조언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그 여러분들이 뭐 어떤 테크니컬한 분석을 가지고 보통 기술 성장을 먼저 선택하시는데 이 미국 주식이 테크니컬한 분석을 가져가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어떤 뭐랄까 어떤 정책도 있고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따라 주가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테크니컬 분석하고도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신 없으면 스파이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예,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있어서 기사 같이 보고 준비해 보겠습니다. 시작을. 자, 오늘 기사는요. 실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스브로라고는 장난감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헤스브로. 네. 근데 헤스브로가 지금 우리 보유한 50 종목 중에서 상위에 랭크돼 있어요. 워낙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헤스브로를 워낙 많은 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네. 이 헤스브로는 아마 개인이 아니고 네. 기관이 보유한 게 아닌가 싶으니까 보시면 좋은데요. 원래 그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근데 예. 이번 잘 나왔고요. 근데 잘 나온 이유가 보면 지금 헤스브로의 장난감을 가지고 보통 영어 같은 데 쓰는 거예요. 네. 그 이제 인형 같은 걸 예. 써갖고 이제 보통 매출 극대화하고 있는데 그런 게 이번에 주의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던전 앤 드래곤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예, 유명하죠. 아십니까? 예, 그럼요. 이게 뭐죠? 게임입니까? 예, 게임이죠. 아, 게임이에요? 네. 어, 뭐 그런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돈을 버는 건데 이 헤스브로의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헤스브로의 그 주 고객층들이 아이가 아니고 전화 교수님 같은 어른들이 좋아합니다. 뭐 어떤 총 같은 이렇게 큰 거 있잖아요. 네, 네. 막 쏘는 거 좋아하세요? 예, 그럼요. 예, 그런 거 어른들이 좋아해서 같이 하면서. 그 어른용 장난감 상당히 많은 기업으로 유명한데 스타워즈 같은 흉내내는 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래 실적 잘 나오는 기업이니까 이번에 잘 나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시가에서 2.6%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입니다. 오티스 월드와이드라고 하는 엘리베이터 만드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실적 잘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 특히 뭐 지하철역 보통 이제 장애인을 위한 이런 시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상당히 매출이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잘 나온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 이제 이런 엘리베이터에 대한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좋은 기업이니까 이것도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심볼이 쉬워요. OTIS로 해서 오티스 똑같이 발음대로 심볼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럭키드마트는 실제 실적이 원래 예상치는 6.53이었습니다. EPS가 근데 6.52가 나오면서 조금 못 나왔는데요. 당연히 못 나오면 주가가 좀 빠지겠죠.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2분기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자비가 없이 네. 못 나오면 바로 옵니다. 바로. 1센트라도 못 나오면 주가가 2.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텐센트 뮤직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지금 13%가 넘어가는 지금 급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텐센트 뮤직이 앞으로 음원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하고 신규 음악 저작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아니 뭘 하라고 하는 건지 한번 지금 얘기했으면 좋겠다. 아니 사업을 하지만 뭐 다른 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음원 기업인데 음원을 가져오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따르겠다 했던 것도 근데 의아하지만 이런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좀 기사가 좀 희한한 기사가 나왔는데 아마존이요. 아마존이 오늘자 기사인데요. 보게 되면 그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가지고 결제에 쓰겠다. 지금 이제 결제에 쓸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아니면 아마존 자체에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쓸 거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아마존 말이죠. 네. 이 기사 말고 그 전에 뭐가 나왔었냐면 그 마리아나 그 대마초 관련한 그 법안을 예. 뒤에서 통과할 수도 로비한다고 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아마존이 뭐냐면 대마초나 이런 물론 의약용 의료용이죠. 예. 의료용 마리아나를 보통 이제 온라인으로 보통 이제 배송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왔어요. 근데 솔직히 하면 아마존이 뭔가 조금 약간 오버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또 마리아나를 또 로비하는 것도 마찬가지. 근데 현재 비트코인이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존까지 비트코인에 대한 결제를 수락하는 걸로 합류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비트코인 쪽에는 좀 호재가 되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이게 결정난 게 아니고 고려하는 거니까 나중에 결정이 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또 필립스 기사가 나왔는데 필립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립스가 뭐냐면 인공호흡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의료용 장비 기업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코로나19에 보통 음압 병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급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그 산소호흡기 달아서 하는 병동에 들어가는 분들인데 그때 쓰이는 기기가 있었는데 그 기계를 수많은 기계를 다시 한번 리콜하는 그런 사태를 나왔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적에 상당히 반영이 되면서 주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4.6%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기계들은 현재 리콜 중인데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되는 그런 모습 보이거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필립스 주가는 좀 더 빠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한번 매수에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TL 에듀케이션 그룹, 그 다음에 가오투 테크 에듀 같은 중국의 사교육업체 거의 폭망 수준으로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으니까 다시 한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상황이 이럴지인데 다시 한번 베이징 당국들이 중국 정부가 조금 더 강한 규제를 하겠다 내용이 나와주면서 정말 그냥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기사는 디디 글로벌 소식인데요. 디디 글로벌이 오버웨이트에서 그러니까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이걸 내렸는데요. 애틀랜타 이코트라고 하는 기업이 내린 겁니다. 근데 똑같이 중국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내린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주가 많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규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규제 때문에 IB가 목표주가 내리고 네. 다시 한번 주가가 빠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 중국 기업들의 주가의 하락은 언제 멈출지 상당히 좀 의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길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정도 하면은 보통 웬만한 정부라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숨 돌릴 시간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일 가차없이 밀어붙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디디 글로벌이 말입니다.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예. 디디 설마. 글로벌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매수 순위 36위였는데 설마. 오늘 봤더니 매수 순위 33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 갖고 아니 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뭐 물론 우리 구독자는 아닐 거로 좀 보입니다. 그렇겠죠. 예, 저희 방송을 보지 않은 외부에 계신 분들 혹은 뭐 하여간 뭐 회사 관계자가 아니 근데 네. 주식 하시는 분들 중에 3% 안 보는 분이 계실까요? 아니 소수는 있겠죠. 소수. 예, 소수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심지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 본부장님 그만하세요. 알아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저희 네. 댓글창에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했더니 뭐 아, 알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위가 3단계 올라왔어요. 더. 네. 제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네. 7월 말일 날 네. 보고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또 순위를. 아마 왜 순위가 계속 눈에 보이는 건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식을 저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떨어지는 그 수치는 공매도도 포함된 건가요? 아 공매도는 예.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예, 아 그렇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순수한 매수 현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예, 일단 분위기를 깨고 여러분들 장 출발 상황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그 제법 선물이 좀 내려왔었는데요. 장 시작하니까 하락폭을 많이 줄인 모습입니다. 사실 사상 최고치 이미 왔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쉬어갈 때마다 주가 많이 좀 매수하는 측이 많다 보니까 현재 S&P 500은 출발상 0.09% 마이너스 약보합 정도고요. 다우도 역시 0.1% 약보합, 나스닥도 0.24% 약보합으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은 적어도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이 나올 것 같고 내일부터는 아마 테슬라 이제 끝나고 나서 실적이 발표하면 그때부터 실적에 대한 영향이 주가에 반영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오늘 장은 조금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맵을 좀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보신 것처럼 뭐 그냥 대부분 단풍색. 네. 대부분 약보합 정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테슬라가 오늘 이제 그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녹색불을 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93%. 왜 그럴까요? 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적이 대부분 다 워낙 높게 잡다 보니까 테슬라 역시 지금 이제 많이 잘 나올 건데 이런 거예요. 주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지금 주가 좀 재미없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조금만 잘 나와도 주가 좀 올라올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좀 많이 번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2.04%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약했던 에너지 관련주가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랜만에 반등입니다. 그리고 뭐 일부 금융주가 또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조금 2%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집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뭐 약과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아, 전 머릿속에서 아직도 저 순위 디디 글로벌 순위 올라간 걸 또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네요. 네. 네, 근데 뭐 우리 저희 저나 예전에 과거에 그 이프로님이 같이 진행하실 네. 때 뭐 옳고 그런 게 없잖아요, 주식은. 그렇긴 하죠. 잃지 않으면 된다라는 네.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도 현명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예. 저희 개인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런저런 미국 소식 살펴봤는데요. 이번 주 미국 시장 뜨거운 거 아시죠? 실적 발표도 연이어 나오고요. 또 FOMC 발표 내용도 있으니까요. 꼭 글로벌 라이브 경청해 주시면서 성토하시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저는 내일 또 이 시간에 장 본부장님과 함께 다시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PG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황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 기술, 그리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 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